아이 미안해 살자. 뭐인지 전화도 안 하고 그래. 아니 어제 보면은 좀 늦게 끝났어. 근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얘 내가 얘 같이 내 아이폰이야. 충전기가 누가? 없는 거야. 바이올린이 충전기가 없어서. 자기 신선이 안 가져갔어? 안 가져갔지. 차에 그냥 꽂는 거밖에 없지. 그래서 뭐 저기는 여기는 그냥 콤보 이런 거라 뭐 달라가 뭐할 수가 없어. 그거 줄 텐데, 달라고 하면. 아예 뭐 그래서 너희 시간이 그래가지고 뭐 없더라고. 전화 받지도 않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골프 치자라고 내가 혼자는 지금. 어떻게 했어? 지금 그 아침에 그냥 한 거야. 배 전화해가지고 일어나자고 그걸 해가지고 내 걸로. 지금 골프 나가야 한다. 여기 공연 잘했어? 잘했고, 대통령 인수위가 나왔어. 아, 인수위라고 아예 대통령 비서실? 몇 그리고, 명이나 모였어? 몇 명이나 왔어? 어제는 사람들이 많진 않았고, 한 50명? 오늘 사람이 많을 거야. 오늘도 공연, 오늘은 공연 아니잖아. 아니, 오늘 저녁이 원래 공연이야, 보니까. 아, 그래? 진짜 공연은 오늘이야. 그러면 저녁에 공연하는 거야? 아, 그럼 내일 와? 그렇지. 2박 3일이야? 그러니까 원래 오늘은 공연이고 내일이었잖아. 근데 그 일정이 어제가 원래 없었던 일정이고, 여기 윤석열 의원님이랑 이렇게 그 대통령 그 비서실에서 오는 게 새로 잡힌 일정이 된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오늘 골프 치고 간다고. 그러면 오늘은 뭐 해? 나 지금 골프 치고. 이따가 오후에 그거 행사할 때. 항상 누가 오는데? 근데 그 인수위 오늘 행사라니까? 대통령 인수위 옛날에 있던 그거네든. 이번에 이제 했던 그 선거. 끝난 지가 언제인지 지금. 아이, 그걸 그 총재가 이제 해가지고 했잖아. 총재가 데리고 했던 인수위들. 걔네들 워크샵처럼 하는 거야, 이게. 보니까. 그러면 걔도 바이올린도 한번더 있어야겠네. 없을 수 없지, 뭐. 근데 걔는, 이제 자기는, 여기가, 비월디가 할게 많으니까. 할게 있어? 여기는 할게 되게 많지. 근데 스파도 있고, 뭐, 그래서 얘는 사우나 가고 하겠대.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라 그랬어. 그럼 오늘은 지금 혹시 나와서 하나? 난 지금 나 골프 이제 나가고 있는 거야. 윤상현이랑 총재랑 이렇게? 지금, 아니, 가고 있는 길이야. 나, 이렇게 여기서 지금 차 타고 가는 거야. 아니, 그럼 내일 오는구나. 내일은 그럼 일찍 와? 일찍 가야지. 내일은 골프 안 치고. 근데 왜 오늘 저녁에 공연 있다고? 공연 끝나고, 오늘 밤이야. 저녁에. 밤에 안 끝나고, 끝나고 오지, 왜 그걸 자꾸. 끝나고, 근데 일단은 나 거기 밤 그렇게 응. 잡아놨고, 뭐, 끝나고 밤에 가도 되는데, 뭐 늦게 끝나니까 일정은 그렇게 했어. 봐서 그냥 늦게 갈수 있으면 가고. 일단은, 오늘, 그럼, 사람들이 오늘 온다는 거잖아? 50명이 더 온다는 거지. 근데 이게 이런 그런 게 있어. 막 이렇게 총재 이렇게 사람들이 어른들을 먼저 뜨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그렇지. 아, 나는 그걸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그동안 많이 느끼네. 내가 되게, 이제까지 되게, 좀 늦게까지도 있으면서 그런 게 있었어. 나 그래서 되게 그걸 의리 있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원래 그 공연만 하면 바로 가도 되는데. 그래. 근데 뭐, 그냥 공연만 하고 바로 가게,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렇지. 근데 뭐, 너는 그렇다 치면 바이올린 걔는 좀 불편하지 않겠어? 근데 바이올린 걔는, 자기도 괜찮대. 자기도? 어제도 뭐, 공연 끝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랬을 거 아니야? 술도 먹고, 얘는 자기는
얘딱 제가 보니까 이제 사이즈가 다르잖아. 뭐 대통령 이거잖아, 지금. 지가 봐도 그냥. 그러니까 막 애가 얘기 애기 안 했었어? 아나안 했지. 아뭘 얘는 설명을 해도 잘 모르니까. 그냥 아예 안 했어. 근데 이제 그냥 한 국민의힘 쪽 대충 이런 거다. 근데 이제 보니까 자기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공연 막 하면 좋겠다고. 나를 또막 거기서 교수님 이러니까 지가 되게 막 그런 걸 느꼈나 봐. 여기서도 막 대우해 주잖아. 지가 어디서 불쾌함을 받나 봐. 알았어. 일단 오늘은 골프를 같이 좀잘 쳐야겠어. 잘 모시고 쳐야지. 아, 뭐 모시고 싶어. 골프를 모시고 치는 게 어렵게 되신 거야. 아니, 말이 그런 거지. 알았어.